저희가 이거를 구야베스나 뭐 빠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너는 이 샤프란을 이거를 가져온 정성에 빠야를 만들어 놓은 게 낫지 않았을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20에서 2를 맡고 있는 지응입니다. 야, 어떡해. 120에서 2를 맡고 있는 지응입니다. 저희 122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준비한 콘텐츠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떤 걸 준비했냐면 네, 바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야, 너 놓고 나랑 싸우잖아. 스킨캐주얼 꺼냈다고 뭐 이거 미친 거야? 먹는 거 꺼냈다 안 싸우는 거. 어쨌든 오늘 저 이거를 이제 테이스팅을 좀 하려고 해요, 형. 진짜로 무슨 맛이에요 이거? 구연산 맛인데? 구연산 플러스 맛이라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샤프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샤프란을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요런 샤프란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 이거 그 향신료 샤프란인가요? 네, 더 진짜 샤프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우선 샤프란이 뭘로 제일 유명하냐면 알고 있죠? 뭘로 제일 유명한지 요걸로 유명한 거 아니야? 샤프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1위이죠. 무게 단위로 봤을 때도 가장 비싼 식재료 중에 1위고요. 2위는 우리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때 썼던 그 바닐라가 2위입니다. 진짜 샤프란은 1g 단위로 봤을 때 국내에서 판매 가격 기준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예요. 1g이. 그러면 이게 10g이면은 반으로 잡았을 때 30만원이라고 잡고 100g이면 300만원. 1kg이면 형 3,000만원인가요 그러면? 그냥 이게 몇 그램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0.5g 돈이 없어서 0.5g을 준비를 했습니다. 0.5g 팔아? 네, 0.5g도 팔아요. 그래서 이 샤프란 같은 경우에는 뭐 서피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별명이 레드골드입니다. 왜 레드골드냐면 이제 금처럼 비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드골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금처럼 재테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난 버려야 됩니다. 재테크 수단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형, 샤프란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나요 약간? 사실 잘 몰라. 나도 네. 이게 10대 때 한번 어딘가 밥에 올라가 있는 걸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기억이 잘 안 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크로커스라는 꽃의 암수를 뽑아가지고 만든 향신료예요. 1kg를 얻기 위해서 형 17만 송이의 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1g을 얻기 위해서도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암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많이 재료가 들어가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꽃의 암술을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작업을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때문에 또 가격이 엄청 비싼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형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리에서 한번 몇 번 봤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요리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빠에야, 그 다음에 뭐 부야베스, 리조또 요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걸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의학적으로 으로도 굉장히 뭐 효과가 좋아서 차로 마시는 사람도 있고, 특히 우울증 같은 거를 이제 개선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근데 이거를 사 먹을 정도의 우울증이 없지 않나? 나도 없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부야베스나 뭐 빠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너는 이 샤프란을 이거를 가져온 정성에 빠야를 만들어 놓은 게 낫지 않았을까? 이 샤프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형 음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드는 방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만들 거는 이제 샤프란으로 차를 만들 거예요. 이 샤프란 차는 정말 쉬워요. 샤프란을 넣고 끓는 물을 넣기만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맛으로도 굉장히 괜찮지만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TV에 나와서 막 이 샤프란 차를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차인가 봐요. 자, 봉인 씨를 뜯고, 자, 요렇게 샤프란 한번 저희가 뜯어봤습니다. 자, 이제 얘를 안쪽에 한번 넣어볼 건데 잎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자, 하나 들어갔죠? 하나, 지금 다섯 개 들어갔죠? 진짜 잘 보이지도 않아. 이거면 한 잔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한 잔을 만들어 볼게요. 형, 근데 이게 1g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형 뭐냐면은 차를 60잔을 우릴 수가 있대요. 자, 그럼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점점 이제 노란색이 나올 거예요. 얘도 형 비싼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이 있대요. 짝퉁 같은 경우에는 얘를 넣으면은 이제 염색을 한 색깔 때문에 이 빨간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등급이 좋고 상급의 그런 샤프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색깔이 나온다고 해요. 점점 신기하게 색깔이 노란색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네요. 붉은색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신기하죠. 약간 바카스 같지 않아요? 약간 현미녹차 색깔이다. 맞아요. 예. 약간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 이제 우러나온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따라서 제가 먼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샤프란 티를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요거 한번 제가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막 엄청 세게 올라오진 않거든요? 여기까지 잘 느껴지긴 한데, 네. 은은하게 나는데 약간 형 그 냄새 나요. 옷 같은 거 세탁하잖아요. 세탁을 하고 나서 되게 깨끗한 그런 옷의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오늘 옷을 내가 아침에 세탁하고 입거든요. 며칠 입던 옷. 무슨 향이라고 표현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처음 느껴보는 그런 향이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 자체가 거의 안 나요? 그래? 뭐 딱히 막 그런 어떤 맛이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세탁한 옷 같은 그런 향이 맛에서도 나고 끓인 물 같은 데서 나는 그런 맛 같은 게 있거든요. 강도는 거의 보리차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우선 한번 형도 한번 마셔보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좋은 세탁물 냄새. 그렇죠, 예. 맛도 아까 말한 것처럼 향도 그렇고 현미 녹차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독특한 뉘앙스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기분 좋은 세탁했고 난 뒤 네. 코튼 향 이런 향수로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뉘앙스가 엄청 좋네. 입안이 빨개진 느낌? 샤프란을 진짜 샤프란으로 한 이유가 있었네 약간. 그쵸? 그리고 형 놀라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얘를 지금 형 한번 우렸잖아요. 차를 다 마시고 한 번 더 우릴 수 있고요. 또 한 번 더 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경제적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암술이 색깔이 하얘질 때까지 끝까지 벗겨먹는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먹을 수가 있대요. 그렇게 치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그리고 형 제가 샤프란을 또 사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었던 진짜 샤프란하고 이 샤프란의 향을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죠. 아, 난 네. 먹는다는 거 아야야 안 먹지. 자, 그러면은 진짜 샤프란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샤프란 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카스랑 베이스 느낌이네. 어? 전혀 다른데요. 다르겠죠? 이 냄새는 지금 여기서도 엄청나. 샤프란 냄새, 빨래의 냄새가 엄청나. 형 같은 구석이라고는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자, 그리고 형 우리가 제일 잘 하는 게 또 커피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노에 이 샤프란 잎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대요. 맛이 그게 될까? 네. 미칠 것 같은데 샤프란이다. 우유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샤프란 밥을 만들기도 하고 뭐 소주에 넣어 먹는 사람도 있대요. 유명한 분이. 그래서 아메리카노에다가 한번 이 샤프란 잎을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그래도 뭐...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아메리카노 준비를 했고 여기에다가도 샤프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넣었습니다, 총. 잠깐 동안 얘를 좀 우리도록 하죠. A few minutes later. 한번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미묘하게 좀 쓴맛이 덜한 느낌은 난다. 약간 그 바디감 있는 느낌이나 이런 게 조금 묽어진 느낌은 나거든요. 조금 그 샤프란의 향이 나긴 한다. 우리가 샤프란 티를 먹었을 때 느꼈었던 기분 좋은 빨래한 느낌 그게 살짝 나기는 하는데 형 한번 드셔보실래요? 난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매력은 있는데 맛은 나쁘지 않은데 향이나 질감이 조금 안 좋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저희는 샤프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샤프란을 느끼는 건데 차이를 별로 못 느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매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샤프란 테이스팅 마치도록 하고요. 자,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프란 엄청 비싸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쪼개서 먹으면은 꽤 경제적인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한번 챙겨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주의하실 점이 이 샤프란도 등급이 있다고 해요. 등급 체계를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실 때 구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남겨주고 갈 거니 많이 나올 건데? 다 드릴게요. 다는 아니고 몇 점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120 오늘 제 차례였는데 테이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테이스팅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네.